나 대학 가야 되는데 어디 가지? 야야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니 나 이제 대학 원서 써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. 너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은데? 나 대학 가면 우선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발표하는 거 있잖아.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지?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. 나 그런 것도 풀어보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지. 밥약! 선배들이랑 밥약도 잡는다던데 나 선배님들이랑 밥 얻어먹는 거 진짜 내 마음 완전 로망이었거든. 그럼 너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어때? 경영학과에는 마케팅, 재무, 회계, 인사조직, 생산운영, 경영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.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?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. 너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발표해보고 싶다고 했지. 마케팅은 고객 만족을 통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야. 마케팅 수업에서는 마케팅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함으로써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. 회계나 재무 공식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. 경영학과에서는 기업 실무 관련 회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풀어낼 수 있어. 또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. 경영학과는 문과에 속하는 학과지만 파이썬과 같은 코딩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컴퓨팅과 프로그래밍 지식도 익힐 수 있어. 언니, 그럼 공부 말고 다른 활동은 없어? 야, 당연히 있지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잘 못 가잖아.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서는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멘토 멘티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. 나도 이번에 참여해서 귀여운 후배 한 명 생겼잖아. 대학생활의 꽃이 뭐야? 동아리 아니야?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는 사업단이라고 불리는 학과 동아리가 있는데 현재는 패러다임, GUT, 메자, 클러스터, 유필 등 총 5개가 있어. 나 저번에 사업단에서 공모전 나갔는데 거기서 상 탔잖아. 사업단 들어가 스펙도 쌓고 친구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? 진짜? 너무 재밌겠다. 나 빨리 대학교 가고 싶어. 그래, 결심했어.